낭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7 임원 16지 다른 말로 임원 경제지라고 합니다. 원문 도금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은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도금을 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 밑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리대자 사거핑행 절삭 사오편 매일 편감 호초 사모립 반밀 반수 문무 화전지 이리호 박색즙 여장 수색 위도 병즙 공지 소리지산자 부절지 전과 입전 약 예상 도전법 단거피 옹이잡지 범초리 역수 자숙 칡불손인 본초강목 번역문입니다. 큰 배를 취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가로 4에서 5 조각으로 자른다. 조각마다 후추 3에서 5알을 5알을 박아넣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넣고 은근한 불로 배는 호박색이 나고 즙은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리고 즙과 함께 보관한다. 자꾸 신 배는 썰 필요 없이 통째로 넣어 다리다가 다리는데 대략 상도전법과 비슷하고 다만 껍질을 제거했을 뿐이다. 옹이잡지고요. 일반적으로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면서 끓여 익히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. 본초 강목이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배의 껍질을 제거하고 4에서 5 조각으로 적당하게 자른다. 배에 후추 3에서 5 알을 박고 꿀과 물을 동량으로 부어 배가 호박색이 나고 즙이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려 보관한다. 작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다린다.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며 끓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